채팅을 보지 않는 이유는 일단 게임을 하다가 만약에 이 약간 버그로기가 있는 그런 채팅을 보면 약간 좀 사람이 좀 인상이 좀 찌푸려지거든요. 그러면 게임도 망치고 약간 이 방송 분위기도 망치니까 게임 할 때만은 게임에 좀 집중하면서 조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. 투샷 위에 원테란이니까 기본적으로 요거는 히드라를 가는 게 맞습니다. 히드라 가는 거 맞고 탈 같은 경우는 상대가 엄청 쬐거나 뻘짓거리를 좀 할 경우에는 탈이 좀 가도 괜찮아요. 일단 한번 게임을 한번 진행하면서 살짝 살펴보면서도 노스포닝 스레처리로 약간 부유하게 시작을 해주는 것이 좋겠고요. 일단 해처리를 하나 그리고 네. 11시 루토스 5시 적으네요. 저 탕탕 밑에 스레처리 3시 친구 같은 경우는 예 1시 넥서스네. 조금 빠른 넥서스를 가고 있습니다. 부유하게 가네요. 약간 부유하게 저렇게 째는 경우는 루타를 또 한번 해볼 수 있거든요. 정전하게 크립 하나 지어주고 11시는 이제 실로 위젯들 3마리씩 다 나가서 때리세요. 해처리는 취소. 자, 아, 반응이 늦다. 아, 두 개밖에 안 되네. 어차피. 바보네, 두 개밖에 못 지었네. 다행히 두 개만 졌네요. 자, 그래도 맞아, 예, 때려줘야죠. 자, 그러면은, 지금 루탈 한번 가겠습니다. 이거 성큰러시를 저렇게, 실패한 저그 같은 경우는 상당히 테크가 더디구요. 루탈이 또 되게 빨리 떴을 때 상당히 뭐 히드라 물량이 그렇게 많이 갖춰져 있지 않은, 안을 그럴 경우가 많기 때문에. 처리는 몇 개 안 되지만은 자 일단 방어에만 신경을 씁시다. 자 빠르게 제가 저 삼가스를 가졌죠. 같은 경우도 벙크 그렇죠. 벙크를 끼고 계속 좀 싸워주면 되고. 저 그리고 지금 예 커맨드를 올릴 때 아니고 요거는 가스를 올리고 마린 메디 특히 그 파이어벳을 좀 뽑아줘야 되거든요. 파이어벳. 일단 레어 빠르게. 일단 뭐 뮤탈로 제가 뭐 하나 까면은 그 순간 뭐 바로 유리해지니까. 그리고 예, 크립 뮤탈을 보는 순간 지금 질럿들은 뮤탈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이 친구들이 아예 7시 그냥 무시하고 가자 그냥 요래 되면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입구에 오버로드 드세요. 입구에 오버로드를 안하면은 저렇게 성큰에 거의 드롭 직전에 질럿을 발견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. 입구에서부터 보면은 여기서 이제 성큰을 짓기 시작하면은 맞춰서 지을 수가 있는 거죠. 쓸데없는 자원을 또 아낄 수도 있고. 자, 스파이어를 잊어줍니다.
제가 조금 가스를 좀 많이 일찍 간 것 같은데요. 네. 자, 일단 미네랄을 좀 채취해 놓고 48까지 째줘야죠. 너무 빨리 가니까 미네랄이 너무 안 보이네. 저 가스는 지금 상당히 조금 여유가 있는 정도고. 어우, 스파이어가 지금 완성되겠어. 괜찮아요. 나도 발전했어. 나도. 자, 이제 미탈 쭉 뽑아줍니다. 자, 지금 이제 자원 제가 일꾼 상황은 미네랄 30에 가스 3마리씩 예. 넣어놨고요. 일단 좀 더 모아줘야 되죠. 아! 아, 안 돼! 메인 레어만 까주면은 바로 더 유리해지니까요. 레어 까서 오케이. 아, 드래곤 좀 많은데? 그래서 미안, 안 까볼게. 안 까볼게, 미안. 살 좀 쌓였네요 이제.
자, 무슨 그 어? 히로로 짜증나게 할래? 어? 자, 그러면은 이제 일꾼을 50피 하죠. 이거는 뭐 이 히로가 있어도 막을 수 없는 정도의 그래 숫자. 오케이. 자, 미탈이 그래도 한시도 까고, 저거는 뭐 이제 마무리고요. 가스는 맥주 가스. 하고 이제 공구 200 채워주고 메탈로 계속. 자, 우리 편 테라는 좀 애매하네요. 예. 테라님, 200 채우세요. 맞고. 지금 좀 애매하게 지금 약간 소수로 지금 계속 이렇게 좀 가고 있는데, 트레 가면은, 예, 그냥, 하다 바치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. 200 차가지고 옆택만 해놓으면 돼. 옆택만 옆택만 해놓으면 되고. 차를 다섯 부대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. 안녕. 아, 완성 태고 나서 올걸 그랬나? 자, 그리고 자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처리를 갖다가 12개씩 쫙쫙쫙쫙쫙쫙 쳐줄 수 있어. 우와! 어, 방금 좀, 약간 좀 깜짝 놀랬다, 방금. 어? 커세어도 뭐, 업글이 뭐, 돼 있는 커세어야 내가 좀 겁나겠지만은, 저런 뭐, 업글도 안 돼 있는 이상 잔챙이 같은 애들로 이렇게 뭐 하면은 약간 이게 포스가 좀 없잖아요. 우와, 열! 노엘 플리즈! 라고 한번 해보시지. 엘은 안 됐네. 자, 이거는 이제 자원을 모으면서 저는 이제 가디언 디바우러. 가디언 디바우러를 할 생각입니다. 그래서 자원을 계속 모으면서. 마을은 아까 커세어가 한 부대 정도, 그래 있었기 때문에. 아, 근데 캐리어는 아니고, 아마 커세어일 거야. 자, 디바우러를 갖다가, 두 부대, 그 다음에 가디언 세 부대,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200 채워. 제 쪽으로 저 옆 탱크 좀 해주세요. 옆 탱크 좀 해줘. 어, 등장 밑이 상당히 어둡네요. 저 가디언 디바우러 할게요.
이제 완성이야. 오케이! 깔끔하다 하나. 자, 그리고 이게 만약에 막혔을 때는 좀 살짝 좀 골 때릴 수 있지만 그런 거 막히겠습니까? 자, 혹시나 모르니까 헤드라덴 그다음에 챔버 울트라 리스크 캐븐까지 그리고 이 가디언이 2업이기 때문에 좀 뭐 상대적으로 강력하다 볼 수 있죠. 자, 디바우를 숨기는 거야. 니하오! 소리만 딸리잖아요. 돼 있는 거 가지고 말이야. 우와! 두 마리 잡혔어. 가디언 두 마리. 그러다가 커서 대신 맞아주면서 마무리. 커맨드가 만나지는 거 임마가 아니야. 오케이. 이제 깔끔한 그런 게임이었네요. 점수 차이가 뭐 엄청나게 나네요. 자, 그리고 업 눌러주신 전설의 제우스님, 옆집 늑대님, 서한이 아닌 삼형제 영님, 삼형라면님, 무시라.